오늘은 정력과 통증 치료에 탁월한 남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천은 옛부터 신성과 도인들이 즐겨 먹는 몇 안 되는 귀한 보양식품으로 전화위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잎과 꽃을 쌀에 넣고 꾸준히 밥을 지어 먹으면 흰백발이 검어지고 노인이 다시 청춘으로 젊어진다 해 성죽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당이나 집안에 남천을 심어 놓으면 귀신과 잡귀들을 쫓고 가정에 환자가 사라진다 해서 무화한자나무라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나무 10회는 살균 및 해독작용이 들어있어 각종 육류와 음식의 부패를 막아 방부제로 쓰입니다. 그래서 생선회나 초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 밑에 잎을 몇 장 깔아놓으면 신선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병장수를 위해 이 나무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식사를 하면 중풍과 관절염, 손발저림 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약리실험에서 남천줄기와 뿌리의 난디닌이라는 성분이 확인되어 몰핀과 매우 유사한 마취 및 진통작용을 보였습니다. 이 성분은 주로 중추민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제약회사에서 전신마비 및 통증 치료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근육통과 신경통, 요통, 관절염, 뼈가 욱신거리는 증상을 부드럽게 풀어 천연진통제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에서 대량으로 투여했을 경우에 강한 경련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뿌리와 잎은 성질이 매우 차갑고 간과 폐에 들어가고 열매는 쓰고 떨지만 신장 및 방광에 작용됩니다. 임상시험에서 남천의 도메스틴 성분은 여성 자궁과 남성 정관에 대해서 소량일 때 흥분작용을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또한 대량일 때는 억제작용이 나타나서 남녀 성기능 저하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천연비아그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천 마그노플로리는 신장과 방광에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켰으며 이는 신장 기능 및 전립선 개선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음이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이 성분은 정력의 대명사인 삼지구엽초의 성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소량만 복용해도 온몸의 생리활성을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호르몬과 정력의 감소는 50세 남녀 연령층에서 대부분 급격히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남성 발기부전 환자들의 50%는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혈류장애가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음경이나 음액의 주체를 이루는 발기조직의 음경의 면체 손상에 의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천은 음경의 면체 평활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요독증을 없애고 전립선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천연정력제를 찾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 중 남천도 발기장애 치료제로 특효를 보입니다. 만약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 열매로 술을 담고 밤에 한두 잔씩만 먹으면 이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남천은 면역기능을 항진시키고 항암작용뿐만 아니라 잎에는 눈충혈을 먹게 하고 급성간염 및 위장염에 대해 유의한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남천은 줄기와 가지를 남천죽경, 뿌리는 남천죽근, 열매는 남천죽자라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활용됩니다. 잎과 가지 및 꽃은 여름, 열매는 가을과 겨울, 뿌리는 사철 수시로 채취해 말려서 쓰면 됩니다. 건조한 약재는 5에서 10g의 물 1리터를 붓고 끓이시면 됩니다. 또한 쓴맛이 강하고 성질이 차가워 여기에 대추나 감초, 생강 등과 배합해 끓여 먹으면 쓴맛이 중화되고 독을 해독시킬 수가 있습니다. 달인액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고 위장과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술이나 효소를 만들어 쓰거나 차로 소량씩 따려 응용하기도 하며 약재는 소량씩 끓여서 드시는 게 병을 치유하는 데 더 효율적입니다. 남천은 식물체 전체에 어느 정도의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특히 개구리에 대해서 모르핀과 같은 유사작용을 일으켜 과다 사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구리 가슴 흉부에 주사하면 반수치사량이 1.63mg이었고 생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1.5mg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천은 정량을 어겨 많이 먹게 되면 호흡장애와 동공확대, 중독 혈압이 떨어져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니 전문가 상담 후 드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차가운 성질이 강한 약재로 몸이 냉한 사람과 맥이 약한 사람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